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파괴. 세상을 구한 비밀의 열쇠를 찾아라. 셋이 뭐하세요? 지금 비밀 작전 수행 중이거든요. 작전명, 사회적 경제 박람회 비밀 침투 작전. 따라오세요. 본대걸 들레, 사회적 경제의 비밀 파헤치고 말 거야. 세상을 더 이롭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큰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경기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알 듯 모를 듯 확실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회적 경제라 하면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것 그리고 네. 경제적인 것이 뭔가 합쳐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이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줄여가지고 보통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다양한 타입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성이 높은 사회적 경제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청소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발전하겠다라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적 경제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2024 경기 사회적 경제 박람회.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미래를 제시하는 프로그램부터 사회적 경제를 직접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열기가 뜨거웠던 현장, 바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공유회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아이템의 특징은 점자가 없는 시각장애 전용 보도블럭이라는 것입니다. 밑부분은 형광물질의 일종인 무기인광체를 도포시키고 아랫부분에는 지팡이와 연결된 금속 물질을 부착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지팡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전용보드를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걷게 됩니다. 네, 먼저 동아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고등학교 꽃다운 세상팀의 팀장 김경단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도출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등하교 시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 가는 길에 점자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이 파손된 점자 보도블럭 위로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본인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래 사회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도 이런 고민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 미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경기도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들이 참가한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유회. 미래의 사회혁신 세대와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회혁신, 혁신가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받을 줄 몰랐고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뜻깊어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는 에코프레스라는 아이디어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쓰레기통에다가 옆에 이제 캔 압축기를 달아서 이제 분리수거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준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좀 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막 6개월, 5개월씩 준비했는데 한 달 준비해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다뇨. 아니 그러면 앞으로 더 오랜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욱더 뭔가 세상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임팩트 유니콘 리그로 떠나보실까요?
유니콘처럼 희귀하고 특별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이들의 특별한 리그.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AI 광학 센서를 기반으로 한 다중 투입 방식 폐자원 수거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순환 자원화 그 사업을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맨 앞단에 있는 그 이용자들과 가장 처음 만나는 그 수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 사업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은 하나씩 투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저희는 한 번에 수십 개를 쏟아부어도 처리가 되는 연속적으로 처리가 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고 저희는 분당 74개 이상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시상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와! 아까 만났던 대표님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경기 사회적 경제 만남의 임팩트 유니콘 리그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스타일리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전혀 생각을 못했고 발표하는 내내 떨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 다행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의료 폐기물은 전량 소각 거의 처리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소각 시스템에서 그 의료 폐기물 멸균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뭐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 혼자서 살 수 없듯이 뭐 이제 다 같이 이제 더불어서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 되는 거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소비자로서 사회적 경제를 직접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2024 경기 사회적 경제 박람회의 꽃!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체험 부스입니다. 넓디 넓은 박람회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요. 샵 이름이 031샵이에요. 경기도 지역번호가 031이어가지고 의미가 붙은 건데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그마한 스토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까요? 정말 이름부터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031샵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사회적 경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경제 전문 매장인데요.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행운을 드려요. 아니, 이 각 상품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물건들을 구매하면 어떤 사회적 기업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매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가 행복이 되는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110개의 판매 및 체험 부스가 마련됐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제품만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아직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다양한 제품은 물론이고요. 맛있는 먹거리까지 정말 쏙 다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티셔츠가 이거 이거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랑 옷 소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게 안 입는 옷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주인을 못 만나게 되고 그럼 폐기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좀 막고자 1차 단순하게 구매하시고 사용하시고 재활용한다. 그래서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오늘 이렇게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오늘을 통해서 어떤 이런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있으실까요? 저희는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교랑 조금은 수거 협력을 맡고 싶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폐의류들이 좀 더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가치 있는 소비로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구매 상담 부스도 열렸습니다. 공공기관에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공공기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우리의 이 물품을 사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혼자 노력해서 가기는 어려운데 이런 박람회나 또 내지는 경기도가 또 내지는 사회적 경제원이 이런 공공구매 박람회 부분 공공구매 이런 설명회 부분들을 토대로 필요한 자원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하면 훨씬 더 그래도 판로를 열어가는데 쉽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란 왜 중요할까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일상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사회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경제? 이것을 고민하는 기업가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할 비밀의 열쇠를 찾아라. 미래 세대에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꾸려는 이로운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이 있었던 거 있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박람회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도 모두 사회적 경제하세요.